117년의 역사를 가진 화순탄강이 내년쯤 조기 폐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석탄공사 노사가 세계광업소를 폐업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종사자 특별위로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며 폐광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270여 명에 불과하지만 한때는 1,500여 명이 종사하는 등 화순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탄광산업인 만큼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도 고민입니다. 일단 화순군은 첨단 의료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백신 특구 일대에 국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해 산업 중심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인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0년 전에 대구와 오송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구축됐지만 아직까지도 활성화 문제는 골칫거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약사라든지 그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가 더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립화의 이슈에 따른 애로점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순군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찾아올 만한 경쟁력을 갖추려는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분석해야 된다. 광주하고 전남하고 연계해서 지금 계속 협의회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제조사 영역도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 밖에도 폐광으로 일자리를 잇는 근로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대체 산업 육성도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